보조 반딧불 축제에 왔는데요. 와, 입구가 너무나 막혀가지고 차들이 어디 주차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튼 뭐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처제, 이쁜 처제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. 안녕하세요.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는데요. 그쪽 진입로는 아예 뭐 막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도 막히기는 마찬가지네요. 여기도 김명자 낙지마당 있다. 우리 대천. 대천 써먹었던.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. 이찬원이는 지금 7시부터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주차장이 어디지? 어디로 로터리, 로터리를 아예 돌지를 못하게 하네. 어디로 막 그냥 보내는 거냐? 로터로 돌아야 돼. 주차할 데가 있나 여기? 있는 것 같다. 있으면 좋은데. 여기는 아파트 입구인데. 자, 다리를 건너서 일단 시내 쪽으로 들어왔어요. 자, 천변으로 돌아와서 가봅시다. 아, 저쪽 다리에서 낙하놀이를 할 것 같은데, 북구놀이를. 에드벌룬도 떠있고 와 진짜 차들 많네. 옛날 같으면 여기 무주 부천동 이쪽으로는 뭐 산골짜기 했었는데 그런 산골짜기에 이렇게 신세계가 펼쳐지는군요. 완전히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어. 그지? 전라북도 차들이 다 왔어. 전라북도 차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주 반딧불 축제는 이제 좀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와. 완전히 사람은 없는데 차만 가득 찼어요. 자, 그래서 다시 뭐 좀 서운하면 내일 낮에 다시 오든지 하고 오늘은 철수 나가는 중입니다. 다시 고속도로 타야죠. 뭐 고생만 했네. 차는 지금 들어가는 차는 여기도 밀려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아마 터널 밖에까지 밀려 있을걸. 처제 고생해서 어떡하지? 어? 아. 여기는 없네. 여기까지는. 나올 때보다는 좀 낫네. 시간이 지금 뭐 7시에 이찬원 공연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들어왔을 거야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고속도로를 타고 진입하는 차량들은 그렇게 없는데 그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뱅뱅 도는 차량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와 빠져나오는 데도 사실 힘들었네요.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 입구 쪽 어디 식당 찾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,
뭐죠? 톨게이트 입구 쪽 만남의 광장 들어가지고요. 저녁은 컵라면 먹기로 했어요. 주변에 식당들이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영업을 종료했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편의점 왔어요. 끓었어? 고마워, 맛없지? 아니, 맛있어. 같이, 같이. 맛이 없게 보이는데. 새우탕, 신라면. 이건 무슨 라면이야? 그것도 신라면이네? 왜 달라? 신라면. 바꿔자. 알아요. 참. 아이고. 참. 고구마 얼마예요?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식당들이 있는데요.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. 자, 이제 컵라면 하나씩 먹고 갑니다. 집으로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인사하세요.